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처음이네요. 이렇게 이 저자 소개해서 토크쇼하고, 초청 강연회 하는 게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하게 된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책, 오늘은 유튜버와 작가, 예순 넘어서 시작하다의 저자이신 주미덕 작가님을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순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니까 예순이 넘으신 거죠? 네. 정확하게 63? 그래서 시작하신 나이가. 시작했고요. 네. 넷이요. 그러면 아직 1년밖에 안된 유튜버 새내기예요. 네, 많은 일을 했어요, 1년 안에. 그쵸. 그, 1,000명 넘어가면 이제 돈을 주잖아요. 유튜버에서 광고 수익을. 네. 얼마 만에 1,000명을 넘기셨습니까? 저는 7달 만에 1,000명이 넘었는데, 예. 예, 1,000명이 넘으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씩 들어와요. 그 노출, 일명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뭐 하루에도 뭐백몇 명씩 들어오기도 구독자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독자가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10,000명이 넘어간 시점은 몇 개월입니까? 아, 거기 지금 1년이 됐는데 한 네.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7개월은 1,000명이 7개월 됐는데 예, 9개월 되니까 7개월 초반에 1,000명이 됐는데 네. 제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하나가 뜬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 떡 만드는 거나 고구마나 김장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한 번에 뜨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구독자가 빨리 늘어난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13,000 몇명 됐는데 그러니까요. 1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엄청 근데 원래 50 부러워하시겠어요. 주변에서 이 구독자 많은 거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은 원래 또 조금 많더라고요. 네. 일반 콘텐츠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성향은 있어요, 왜냐면 음식은. 보고 또 보고 요리할 때마다 보니까 또 한번 예. 팬이 되면 계속 보니까. 자기가 또 하는 사람도 또 보고, 할줄 알아도 한 번씩 보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리 유튜버가 되신 이유가 예. 보니까 뭐 요리에 원래부터 요리를 좋아한 건 아니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하시게 되셔서 그냥 또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딸이 권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요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신 겁니까? 그냥 평범한 주부로 계시다가? 저는요, 네. 처음에 이제 음식을 잘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릴 때서부터 저희는 그 옛날에는 보면 미지 물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먹어왔던 거, 이렇게 기억 속에 막 남는 기억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는 그게 제가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조금 커가면서는 이제 자격증을 따러 갔어요. 한식 요리. 그때만 해도 여성회관 이런 데서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저렴하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여러 군데가 문화센터가 더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주로 여성회관이라는 곳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식 조리사를 따고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패배의 음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빵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배우다 보면 자꾸 관심이 다른 곳에 못하는 거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뭐 굉장히 실례가 되는 질문인데 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한 요리 학원 이런 데 다니신 건가요?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교는 조금 어렵게 네.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저희 때는 워낙 또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그때가 조금 힘든 시기라 그렇죠. 공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희 같이 또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서 뭐 이렇게 힘들게 방 하나짜리로 이사 가면서 힘든 삶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커가면서 저는 또 요리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 못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가듯이 자꾸 여러 군데로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못 배운 거에 대한 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배우는 게 좋아서 그냥 저기 가서 뭘 배워갖고 내가 소득으로 연결해야지 보다는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쌓아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축하듯이 좋아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계점이 되면 그게 폭발하게 좀 늘어가듯이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 넘어서 유튜브를 하시고 또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작가도 되시고, 강연 요청 안 옵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는 저자 강연회를 다 꾸면서 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어요. 막히고 살아보니까 이 도전이라는 거는 다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뭘 알면 하나를 더 알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목마름이 와요. 그러면 또 갈증이 오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또 교수님들이나 저도 고민숙 씨 이런 분을 잘 몰랐었는데 고전 이렇게 자꾸 다른 작가님들을 보면서 유튜브도 또 시청하면서 다른 또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쪽으로 또 자꾸 눈이 가서 보고 배우면서 그냥 도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유튜브를 가르치고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해요.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다 보니까 또 돈도 들고, 에이,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199명은 포기를 하는데, 우리 주미덕 작가님은 끝까지 해서 지금 성공하셔서, 수입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는 비결은 뭔가요? 원래 그렇게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하셨나요? 아니면 뭐 이걸 꼭 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취미생활 하듯이 해야 돼요. 저도 맨 예. 처음에는 딸이 엄마 해보면 어때 해서 할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배우고 보니까 저는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누구나 이 경험과 지혜가 지식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누구나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은 했어요. 하고 또 딸한테 저희 딸이 사실 음식을 좀 못해요. 그래서 딸한테라도 음식을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딸한테라도 네네네. 음식을 하는 거를 내가 없어도 영상을 남겨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올려야지 이러면서 자꾸 그게 연결이 돼서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계절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음식에는 지금 같으면 엄나무순이나 이렇게 막 두릅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네. 지나면 또못 하거든요. 땅두릅 오늘 이틀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절 음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재료가 없어지기 전에 물론 그냥 하우스에서 1년 내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또 작물은 잠깐 계절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돼서 또 불이 났게 또막 밀려가면서 하기도 한답니다. 농사도 지으세요. 보니까 뭐 네, 주말 많이 나와요. 농장도. 뭐 농사는 왜 지으세요? 취미로? 예. 아, 저는요, 그런 네. 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싫으면 안 하는데, 저 네네네네. 같은 경우는 막 호박 같은 게 열리면 제가 부자가 된것 같고, 그런 네.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열매가 열리고 수고와 땀이 예.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막 굉장히 작은 거에서 제가 얻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다음 주에 가면 막 커져 있어. 네. 그러면 이 돈이 많은 그 부자가 아니라 마음 부자가 된것 같이 네. 그런 데서 소소한 행복 이런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물론 네. 힘은 들어요. 그런 게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는 거 좋아하는 그런 소득도 있고 좋아해서 얻는 그런 성취감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글솜씨가 네. 상당하신데 원래부터 글을 잘 쓰셨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노력해서 되신 겁니까? 일기를 평소에 쓰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물에서 예. 유를 만드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어허. 요즘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있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차 산, 4차 혁명이 빨리 산업이 빨리 우리한테 다가오듯이 이 줌이라는 네. 게 이렇게 갑자기 또 활성화되기까지는 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저의 발전한 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도 있고 발전하는 거. 근데 공부는 학교 때 공부.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때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선생님한테만 가야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걸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게 컴퓨터나 검색만 하면 유튜브나 컴퓨터나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학교 공부 아니래도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도 뒤늦게라도 학교 공부는 아니더라도 어른 공부를 지금 한다. 물론 20세가 되면 김영석 교수님은 성장은 멈추지만 60, 70, 80에도 저희가 계속 도전하면 얼마든지 도전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네. 내가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영원한 자기의 타고나는 팔자는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주로 말씀하는 편이세요? 듣는 편이세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모든 이 뜻에서 예. 나온다고 그러듯이 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이 공부, 책 읽는 기쁨을 책을 내고서부터는 전에는 물론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읽으면 제가 쌓이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읽게 되고 읽으면 학교 공부 때 학교 때는 막 읽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른은 네.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하나를 쌓아가니까 저축되는 것 같고 기쁘더라고. 조금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이 저 스펙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쌓인 게 아니니까 부지런히 제가 쫓아가면서 알려고 새로운 거를 저축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주코코맘이에요. 유튜브 이름이 주코코맘. 네. 주코코의 주는 아마 주미덕님의 주인 것 같고. 네. 주코코맘의 미각이에요. 그 뒤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지으신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코코가 사실은 우리 강아지 네. 네. 푸들 강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 이름이 애들이 이제 시집 장가 다 가니까 아. 저희 강아지가 저희 식구가 돼서 그렇죠. 워낙 제가 그 샤넬 코코 샤넬도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코코맘 강아지 엄마.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코코를 코코란 이름도 지어줬는데 거기에서 제가 따가지고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강아지 엄마. 아, 난 뭔가 했어.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모니터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데 본인 그 주코코 마음도 물론 되게 영상 퀄리티가 좋고 좋지만 우리 주민정님이 주로 보는 요리 채널이 있으십니까? 유튜브에? 뭐 경쟁자나 아니면 배우고 싶다? 어떤 채널 있으세요? 저는 주로 보는 건 없는데 요즘에 가끔 이제 독서 리뷰 같은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김희경 씨랑 그 이제 여러 채널을 리뷰하는 걸 한 번씩 아니 요리 채널은 다른 채널 안 보세요? 그냥 가끔 뜨는 거 뜨는 거 전에는 뭐 엄마의 집밥 이런 거 한 번씩 봤는데 예. 요새는 뜨는 거 한 번 보는 정도지 제가 그걸 보고 막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데 그냥 그럼 독학으로 거의 하신 편이네요. 예, 떡이니 뭐니 하는 할 줄 아는 게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또 애들 또 키우면서 막 죽 같은 것도 제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조금씩 풀어나갈 게 있다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남의 거 이렇게 보고 그러진 야, 대단해. 그 인기 동영상 보니까 그 호박으로 한 찰떡 그 않아요. 아, 영상이 네. 있던데 그게 구독자 어마무지하던데요, 그 영상이. 83만인가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엄청나던데 그 영상이. 그 이게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 영상 하나가 상당히 돈을 벌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저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보셨습니까, 그 영상 하나로? 얼추 잡아도 이거 100만 원 넘어가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첫 달, 두 번째 달은 뭐한 120, 140 이렇게 나와서 매달 영원히 그냥 그랬으면 영상 좋겠다 하나가. 그러는데 요새는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제 많이 시청을 안 했나 전체 누적을 이제 이렇게 하면 엄청나잖아요. 봐요. 오, 그 요리 프로라 그한 500대입니까? 희망사항입니다. 예, 아니 뭐 원래 광고를 많이 봐줘야 되는데 네 광고를 덜 보나 봐 요새는. 워낙 그 뭐야 보는 수요보다 이제 막 공급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워낙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엄청 벌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350까지 들어온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형편없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안한 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미동님은 꾸준히 올리시던데요. 일주일에 두 편씩? 지금 1년 됐는데 90 몇, 100개 가까이 돼요, 영상이? 바쁠 때는 네. 뭐책 쓰고 그럴 때는 뭐 10일에 하나 올리기도 네, 하고 예. 일주일에 하나 올리기도 하고 지금은 시간 될 때는 뭐한두 개씩 올리기도 하고 근데 뭐 가끔 블로그에도 좀 올려야 되고 이거 하니까 네. 애기도 가끔 봐야 되고 쌍둥이, 방송 손주, 나오면서 보셔야 되고. 그러면 한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편집이 오래 걸려요. 그쵸? 준비를 해놓으면 찍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찍어놓고 그 숙성하는 과정도 조금 있어요. 네네. 근데 편집이 보통 뭐 2시간 이상? 그 영어 자막 넣을 때는 요새는 제가 이 장아찌 그런 건안 볼까봐 영어 자막을 안 넣는데 저는 그거 그냥 찾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기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아, 직접 넣으십니까? 그거를? 그 영어를? 예 직접 재료에 바로 이렇게 영어로 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영어로. 일부분 이렇게 외국 사람이 볼만한 거 영어 이렇게 자기네가 따라서 할 만한 그 정도만 영어로 하고 장아찌 이런 거뭐 이런 건안 할까 봐안 하는데 그런 거할때막 3시간 반도 걸리고 아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해외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검색이 나와요. 되잖아요. 봐요? 저는 호주에서 많이 보더라고. 호주 호주, 사람들이. 영국, 미국. 근데 거의 교포인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하고 서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서호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코로나가 거기는 뭐 이상 없다 막 이러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거기도 철저하게 뭐 이제 못 다니게 하고 다문 닫고 애들 학교도 못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 네네. 보면 세계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셔서 농사 지으랴, 유튜브 하시랴, 글 쓰시랴, 블로그 하시랴, 거기도 수입도 되고요. 또 아이도, 손주들도 가끔 봐주시고. 하루를 어떻게 쪼개십니까?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루틴도 네. 저는 사실 조금 체력이 약한 편이에요. 저질 체력이긴 한데 예. 잠을 많이 자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일찍 뭐를 할그 다음 날 아주 굉장히 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될 네. 수 있으면 잠자는 거를 저는 많이 보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데 하루 스케줄이라 그럴까 하루 할 일을 스케줄까지는 없고 저는 그냥 하루 할 일을 간단하게 적어요.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네. 저는 모임도 좋아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예. 떠들고 그런 모임도 좋아하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또 공부하면서 자꾸 또 오프라인이 좋은 게 네.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줄이 돼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얘기가 자꾸 또 트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정말 뭐 이렇게 하면 피터 드러커가 누군지 지금 한참 더 해빙이라고 그런 책이 제가 집에서 살림만 했다면 그런 걸 잘 몰랐을 텐데 네. 이렇게 공부하는 마케팅을 다니 선생님의 마케팅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 다니세미요. 예. 예. 네, 예. 그러다 아유, 보니까 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게 있더라고.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뭘 이렇게 책 좀 읽어 이러면 아, 눈이 나빠서 못 읽고 마음이 없어서 못 읽고 막 이러는데 일단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뭘 하려고 노력하고 비슷해 또 만나면 책 얘기하고 그 얘기를 삶의 얘기를 하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주민덕 선생님은 유튜브에 유튜버시니까 주변한테 아마 유튜브를 많이 하라고 권하실 텐데 한마디로 유튜브를 왜 해야 됩니까? 좀 유튜브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유튜브는 꼭 해야 합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서 많이 성장해요. 자기 성장하고 다른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지금 세계가 글로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콘텐츠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눈도 생겨서 꼭 그러면서 수익으로 가고 그때 지금 하다가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임팩트가 생기면 인계점이 생기면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는 저는 세상과 함께 가려면 이제 콘텐츠만 정하면 내가 갈 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 정하면 저는 꼭 하라고 찾아서 리뷰라도 하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다 남기고 그러면 너무 다방면으로 할 게 많더라고 찾아보면요. 그러면 자기 네.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코맘의 미각 유튜브를 쭉 서치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이제 전문가로 보기에는 근데 야 이것도 하시네 저것도 하시네라는 걸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이 뒤에 최종 화면도 지금 보니까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계시고 썸네일 하고 계시고 이분들 보면서 야 진짜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덕 선생님 10년 후 해봐야 고작 70대잖아요. 어떤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네. 뭔가 또 하고 있겠죠. 뭔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까? 뭔가가 또 제2의 네. 책을 낸다든지 그냥 네. 꾸준히 음식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조금 더 하면 아 제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판다든지 음식을 아, 네. 장아찌 좋아하면 장아찌를 한 가지 판다든지 그럴 생각도 있고요. 아 쇼핑몰을 하시면 되겠네요. 직접 이 만드신 거를 그럴 생각도 없지는 않은데 주문 제작, 주문 제작, 주문하시면 예, 예. 그걸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지금 서울의 김현석 고객님 보고 계시죠? 내가 지금 담그고 있어요. 이거 갑니다. 가능하잖아요. 라이브 방송도. 오, 재밌겠는데요? 앞으로는 주민 세상이니까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민덕 선생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은은히 미소 지으면서 아마 뭐 동생이시겠지만 모르겠네요. 또 우리 박종선님 연배가 들으십니까? 지금 주민덕 선생님은 64인데요. 거의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동생이십니까? 네, 저는 54년생이니까 아마 2살, 3살 그죠?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네. 2~3년 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다 선생님.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한 게 지금 딱 두 번째거든요. 실수할까 봐, 민폐를 끼칠까 봐 사실 두려워서 못 들어오고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지고요. 유튜브라든지 어쨌든 이런 줌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요즘 이제 세계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걸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워낙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빨리빨리 뭘 못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서 선생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좀 네 저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또 지금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쪽하고도 뭔가 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못했는데요. 이제 청담동으로 이제 출발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 도전해 보세요. 응원합니다. 네, 도전해 보세요. 하실 수 네. 언니도 하고 있는데 뭐 동생이 왜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미소 짓고 계시는 조티아나 음소거를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 어디입니까? 예, 음소거 하시고 네. 조티아나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아이 얼굴만 나오는데 예. 궁금하네요. 예. 머리가 하얘셔서 이 뭐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또 피부 몸은 또 아니고 막 화면이 돌아가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고 채팅창으로 대화를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예 좋습니다. 궁금한 분 있으면 이제 손 드시면 제가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는 대화를 나눴고요. 예. UR181918이 이분 손 드셨어요. 이 성함 모르겠고 누구십니까? UR181918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말씀 나누시죠. 손 드셨는데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다른 분 그러면 이분 연결이 안 돼요. 다른 분 자 그러면 제가 또 생각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덕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 후에 뭐 사업이라든가 뭐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 뭐 고민 많잖아요. 네.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거라든가 아니면 뭐 은퇴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십니까? 그거를 조금은 했는데 네. 전 지금으로도 이게 준비라고 또 제2의 인생 준비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는 은퇴 이후에 자산을 만드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50플러스 같은 데서 이렇게 네. 나이 든 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방편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유튜브 강의, 블로그 강의. 책 쓰는 강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건 좀 그렇고 그냥 저는 이렇게 좋은 삶,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면서 50플러스 이런 데서 그냥 원하면 삶을 용기 내서 도전을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이란 늦은 때는 없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나이 든 사람도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우리들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분들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아이고. 여기 그 일행일동님이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주코코맘 에너지의 원천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나오시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도전하는 거. 네. 예, 도전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자꾸 호기심. 호기심과 도전, 관심. 물론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관심이 있어야 그것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면 다른 문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힘에서 다른 게 자꾸 보이니까 이렇게 힘이 나서 조금 활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들 뭐 댓글에 난리예요. 뭐 목소리 예쁘다고
목소리 너무 예뻐요. 뭐 예쁘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통통님은 책 너무 잘 읽었다고 이미 읽으셨네요. 작가님의 책 너무 잘 읽었어요. 읽으신 분들은 뭐 책 안에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저 폐백 음식도 하시고 요리하셨는데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실패 인생이에요. 우리 실패 얘기 되게 많이 썼어요. 그 결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남편과의 그 생활은 별로 없더라고 여기에. 보통 이제 책에다가만 남편 욕도 많이 쓰는데 별로 안 쓰셨더라고. 어떠셨어요? 아니 젊을 때는 네. 제가 뒤늦게 후회하는 건 젊을 땐다 누구나 싸우고 살잖아요. 신랑하고 네네. 싸우고. 그때는 젊을 때는 왜 다른 눈으로 살지를 못했나. 젊어서 그런 거를 이해할 눈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아, 그때는, 아, 신랑이 저렇게 하지. 저거는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옳은 건데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이를 먹고 보니까 또 모든 걸 조금 내려놓게 돼요.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또 편해지고, 아, 그때는 그 사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자기의 주장이 있었을 건데,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면 미안하고, 그거를 그 다름으로 이해하지. 다름으로 이해하지 못한 걸 조금 후회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각자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것이다. 다름으로 인정을 하면 문제도 안 생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까지 살아본 저의 생각은 그래요. 다름으로 보면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네. 그러면 또, 뭐, 질문 또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제가 또 계속 저는 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책 쓰는 거요. 사람들 저도 책 쓰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엄두를 못 내세요. 아이, 무슨 내가 책을 써요? 뭐, 책을 누가 내주겠어요? 근데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어떠셔요? 이게, 내가 책을 낼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멘토가 필요해요. 아,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러 멘토가 네. 있잖아요. 저는 뒤늦게 딸이 제 멘토가 됐어요. 유튜브 아니요? 시작도, 딸이 유튜브 시작도 엄마 해보라고 그랬고, 책도 이제 혼자서 찍고 영상 편집하고, 딴 사람들은 뭐 손녀딸이 해주거나 뭐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엄마는 혼자 편집하고 영상을 찍으니까 그 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써봐 이러는데, 그 처음엔 저도 못 쓴다 그랬죠. 아유, 너나 쓰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는, 아, 쓸 용기가 생겼어요. 누구나 스토리가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쓸 용기가 생겼고, 쓰면서 또 배워가는 게 커요. 강원국 씨는 누구나 앞으로는 글을, 책을 누구나 명함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쓴다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일기도 안 써봤고, 백지 상태에서 이걸 쓰려니까 이제 자서전으로 시작은 했어요. 목차는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잡아가면서 저의 얘기를 쓰면서 저의 느낀 점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는 삶은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수 있다.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는 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길에는 뭐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뭐 이렇게 굽이굽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 건 나의 영역이고 내가 네.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너무 백지 상태에서 이제 많이 쌓려고 노력을 했고, 일단은 안 써질 땐 책을 조금 읽으셔야 되고, 책은 일단은 조금 읽어야 돼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변하는 계기도 되고, 저는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학생들, 젊은 사람들, 뭐 애들 가서 책을 읽고 공부한다 그러면, 아, 시끄러운 데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 이랬는데,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안 써지면
가서 스타벅스에 갔어요. 진짜 노트북 갖고 갔는데 막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막 타자를 치게 되더라고요, 자판을. 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게 이런 데 길들여져 있고 이런 소음 속에서도 아, 공부하는 게 저렇게 할수 있구나. 저도 여자들 수다 떠는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다른 문화구나. 그래서 네. 스타벅스가 돈을 벌 수가 있었구나. 예. 다른 문화를 팔았기 때문에 아,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아,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조금은 걸어가면서 배운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이렇게 젊은 아유, 별 분들은 말씀. 앞으로 젊잖아. 얼마든지 네.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그 여기 계시 시청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네. 벌써 다른 분들보다도 많은 걸 변화하려고 벌써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많이 흥분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이제 예. 앞으로는 많은 책을 내시고 많은 발전을 하실 거라고 응원합니다. 네. 우리 명품 강사 인성TV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작가님께 권했던 따님은 책 쓰기나 유튜브를 하고 계신가요? 권하기 바로 자기 나래. 그 시기가 있어요. 아기들이 예. 어려갖고 쌍둥이라 뭘할수 네. 있는 시기가 아, 그렇지. 쌍둥이 없어. 엄마지. 아이고. 아주 재미난 분이시네요. 지금도 유튜브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지연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몰두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유튜브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키욱웅님인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분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듯합니다. 외모에서도 지성미가 보여집니다. 전영래님, 주민정님 말씀을 들으니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써주신 분이나 질문해주신 분 중에서 제 마음대로 다섯 분께 책을 제가 선물해 드릴 거거든요. 예, 택배비는 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예,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 뭐가 선물이 있어야 돼. 부탁드립니다. 예. 손 드시면, 네, 이렇게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도 뭐 아무도 안 들면 이제 총대 멸사람 하나 시키는 거죠. 예, 예. 노제이님. 네, 노제이님. 저를 시키실 것 같아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저는 책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그래요? 분에게 양보드리고요. 아, 오늘 주코코맘님이라고 닉네임을 지은 이유로 오늘 처음 알았네요. 코코가 애완견, 코코의 엄마. 예. 그 도전이라는 단어를 책에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서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주미덕 작가님이 생활 신조 또는 뭐다 우선순위 하는 그런 가치가라든가 그런 게 우선순위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할수 있을 때까지 하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자.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배우자. 못 배운 한도 조금 있는지 뒤늦게라도 공부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은퇴 이후에 시간이 무료하다고 하는 분들은 예, 꼭 자기 여러 방면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빈번 네, 너무 아유, 좋은 좋으세요. 질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재철님이 손드셨습니다. 예, 삼성화재 조재철님 손드셨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푸시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재철 선생님, 음소거 손드셨잖아요. 말씀을 하셔야죠. 손드셨는데. 손 내리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보실까요? 조지철님? 이 연결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자주 쓴게 아니어서 익숙하지 네, 않으셔서. 몽카님 손드셨네요. 몽카님. 몽카님, 지금 운동 헬스장인데 끝났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운동 예. 끝났어. 예. 수용한 대로 왔어요. 네, 몽카님. 아, 자동차, 좀 중고 긴장했어요. 자동차, 몽카님. 아, 예. 네.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들어가는, 아, 듣고 계시군요. 아, 책 받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도 보통 그 영상을 좀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게 보통 그 대중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악플이나 싫어 이런 걸 굉장히 상처받고, 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두코코고마님 같은 경우는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저는 네. 그 찹쌀떡이 워낙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 안 좋은 댓글이 많아요. 특히 다섯 분이 그건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하 옷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나풀거리긴 했어요. 그리고 장갑도 그때는 아 처음 그거 떡할 때 유튜브 찍을 때만 이제 쓰려고 장갑을 그때 썼는데 새 거로 이렇게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댓글이 그렇게 딴 음식에는 댓글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유난히 옷이 너풀거리네 장갑이 뭐 지저분하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아요. 근데 한 분이 안 좋은 댓글을 뭐 정말 안 좋은 댓글을 한 분이 다섯 개까지 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를 예. 지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네, 지울 수 있어요. 예,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거기 와서 푸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그냥 실컷 풀고 가라 이러고 그냥 무시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유, 그냥 좋은.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아예 그냥 풀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 댓글로 이렇게 상처받을 아이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역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악플도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연구를 해보니까 무풀이 문제지 악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아주면 그래도 아 이게 뭔가 관심을 끌고 있구나라는 걸로 네. 이게 포인트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지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악플리스트가 막 지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거기다 더 달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트 뿅뿅 해드리면 오히려 좋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문카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질문 주시거나 참여해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은주님께서 네, 질문. 예, 그러니까 한은주님께서 네. 채팅창에 또 이거 자, 주코코맘은 애완견의 이름으로 유튜브 제목을 만드셨는데 멘토이신 따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물어봐요. 아, 애들도 워낙 코코를 좋아하니까 이해해요. 자기들 가정에 이제 뭐 신랑 있고 아기들 있고 엄마로서 살아가니까 이해하겠죠? 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러면 제가 그 주코코마마의 영상을 다 보질 못해서 그 영상 안에 코코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봤어요. 안 나와요? 어디 뭐 좀 요리 프로에 강아지가 나오면 좀 이상한가요? 네. 하긴 좀 그렇겠다. 주코코맘의 영상에는 코코는 안 나옵니다. 예, 코코는 안 나오고 엄마만 나옵니다. 그 다 이제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몸만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얼굴은 공개 안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 뭐 제 채널을 보고 또 밖에 나가면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얼굴 알리기가 싫다? 그래서 주민적이란 이름을 내셨잖아요. 이제 작가 내주고 네. 이제 알리셔야 되잖아요. 강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우리 주민정님이 지금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좀 아, 이 책은 내가 인생책이다 라고 하는 뭔가 지금 딱 떠오르시는 좋은 책 있으면 한번 권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만장자 메신저가 제 인생책이고요. 아, 예. 요새 또 유행하는 더 해빙. 그것도 더 해빙. 옛날에 시크릿이나 생각의 비밀처럼 이제 생각의 비밀도 시각화하잖아요. 근데 이 더 해빙도
많은 사람이 나한테 잠재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네. 잠재성으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비교도 해요. 10%는 아유 우리 노재희님이 들고 계시네 90, 바로. The having. 90%는 잠재성으로 잠겨져 있다. 네. 누구나 잠재성을 꺼내서 아 저기 들고 계시네 저 책이에요. 읽으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네. 네. 누구나 어제 읽어보면 샀습니다. 긍정의 힘이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돈을 벌 수 있는 눈이 많이 생길 겁니다. 책을 네. 많이 읽으시는 분이네. 아 어제 사서 얼마큼 읽었어요? 노재희님. 아 이제 읽으려고요. 더듬어요. 네네네. 이제 읽으려고요. 네, 역시 네. 수집하시는군요. 예. 예. 채팅창에 이송민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 이송민님. 작가님 네. 처음 책 쓰시고 출간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어우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예. 한 100일, 110일 보통 세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 달 반. 근데 예, 100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빨리 쓰셨네요. 그 어느 꼭지를 정해놓고 하루에 예. 한 꼭지가 A4용지 두 개거든요. 네.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정하긴 했었어요. 그 루틴을 해야지 했는데 그게 사실 안 써지고 어느 순간에는 뭐 며칠 동안도 안 써질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뭐 잘 써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책을 쓰시려면 항상 메모를 하고 책을 읽어도 조금 요약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가정의 발견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메모해서 이제 스토리를 줄거리를 요약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책은 그냥 제 마음대로 드립니다. 몽카님 그리고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한은주님 그리고 명품 강사 사이인성님 또 이송민님 이렇게 책을 하나 둘 셋 넷 노재희님이 이제 양보하셔서 한 권 남았습니다. 네네. 한 권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도전해 주시면 제가 또 질문도 해주시고 유튜브에 질문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유튜브 채팅창에 예 어떤 예, 질문 터미 오리너님 아 아이템 오리너님 쓰신 거 여기 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말씀들 많이 도전이 됩니다. 속과 겉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저도 잠을 보약으로 섭취하는 일인입니다. 잠 보약 말고 운동이라든지 다른 건강 관리는 뭐 따로 하시는지요?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저희는 이제 헬스장 가서 저 네. 하고 싶은 대로 조금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 예.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앞으로는 근력 운동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돈을 내고 하라고. 그래서 저도 한근태님 그 요새 공사세라고 이제 아유 한근태 박사님 엄청 운동하시죠. 예예. 예. 엄청 자랑하세요. 몸이 먼저 나 그 책을 보고 그 예. 선생님께서 근력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었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껏은 그냥 공원 돌기나 시간 날 때 공원 돌기 뭐 강아지 데리고 돌기 하니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주말 올해는 제가 농사를 땅을 폭토를 하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짓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한 번 가서 하루를 다 채워요. 그 저 소모를 많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거의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니까 바로 네. 풀 뽑고 뭐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고 네. 그러면서 그게 운동을 대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전혀 운동을 안 하니까 이 체력이 더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필수다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조금 근력 운동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애터미 올인원님 좋은 질문으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제가 어차피 오픈 다 돼 있으니까요. 김효석 지문 검색이 되거든요. 카톡에 거기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선자님 아니죠 주미덕님 주민은 아유 그냥 저희 학원에서 토크쇼를 했으면 주민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줄 텐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사인은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몽카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실천하시는 편인지 좀 고민했다 하시는 편인지 여쭤보셨나요? 어떠세요? 아, 며칠은 고민을 했죠. 네. 이거는 책 쓰기 할 때도 아, 내가 쓸 수 있을까 너가 해라 막 이랬는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니까 네. 안 들어도 돼. 저기 책을 안 써도 돼. 한번 가서 듣기만 들어봐 이런 식으로 멘토를 잘 만나서 가서 이제 듣고는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됐고요. 유튜브도 이제 처음에는 아유 내가 뭘 이렇게 하다가 며칠은 고민을 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냥 바로 그냥 해보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예, 네, 며칠은 고민했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한 거는 또 끝까지 하시는. 예, 예.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블로그 하시고 뭐 애도 좀 봐주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또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배울 수 있는 거 조금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네. 더 배우려고요. 어떤 거? 저는 예 그냥 저 나이에는 그 커피 바리스타가 뭐 어디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그 봉사 차원으로 한번 시간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아니면 언어도 조금 뭐 일어 같은 것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아 일어 특별히 일어 뭐 요즘은 중국어 많이 배우는데 일어를 특별히 하시는 아 전에 조금 하셨구나. 그것만 배워서 갖고 근데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지만 영어나 뭐 이러나 허락된다 그러면 조금 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뭐 요즘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선진국이고 인구도 많고 오히려 일어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서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중국 배운다고 난리니까 이럴 때 맞아요. 일어도 준비해 놓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중국은 지금 어차피 유튜버 못하는데 뭐 안 모르는데 뭐 일어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한번 꿈꿔보실 만도 하겠네요. 대단하십니다. 글로벌한 또 유튜버로 이 자막도 다 영어로 하시는 우리 주민덕 선생님 저도 야 이게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 책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선물해요.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저 청취자분들 있어요. 우리 화상에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서. 예. 우리 끝까지 네. 함께하신 분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신 모습. 네네. 아유 박천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하시는 우리, 거 성취하세요. 예 한마디씩 뭐 마이크에서 되신 분들은 인사 나누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님도 반갑습니다. 예. 네.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만큼 열정이 남보다 대단하신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아 나는 왜 저런 열정이 없나 오늘 좀 부러우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작가님 덕분에 아 뭔가 도전하는 게 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보면서 이제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도전해 보겠고 그리고 좋은 결과 맺도록 저도 열심히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이고. 인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인사 나누시고요. 없으시면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민덕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멋진 인생 사실 수 있어요. 도전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 만들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코코맘 구독, 좋아요 전 이미 했고요. 이 알림까지 예, 주코코맘 치면 됩니다. 주코코맘의 뭐 뒤에 갑자기 미감. 그거 구독하셔서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자, 방송을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